좀 세게 정말 하셔야 돼요. 돈 안 드리고. 네네. 이러면 네. 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중턱을 방지하는. 야, 좋다. 네. 그래요. 진짜 돈 안 드리고 아주 좋은 정보예요. 감사합니다. 네. 장재영 씨. 네. 지금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? 아, 예. 그 강남권에서 150평짜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강남 메뉴가 뭐예요? 어디요? 예, 그 호텔 측에서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랑 피자, 그다음 파스타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. 네. 이거 한번 해줘요. 왜요? 이거 한번 해줘요. 이거 임팩트 있게. 여러분,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, 이걸로 파스타를 이렇게. 농담입니다. 농담이에요. 야, 자,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맞설 네. 팀입니다. 우순실, 김민지 씨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순실 씨 하면은 잃어버린 우산이 참 유명한데 그렇죠? 이 노래 때문에 조금 예.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? 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. 근데 그 제가 한양대 작곡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.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. 또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.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. 그렇죠. 예예. 예.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수 씨의 파트너 김희진 씨. 네. 네. 코크계의 아이유.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.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아 그러니까 포크계 7080계. 예, 네 예. 그쵸. 나이는 아이유 말고 어른이유 하면 돼요. 포크계 어른이유.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유. 포크계의 어른이유. 자,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 씨하고 우리 장재영 씨 갈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후대 만남!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.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.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잊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이란 생각지 말아요. 신난다. 아 신나. 아 제가 여기 나가서 춤을 했는데 기주봉 선배님만 안 따라하셔가지고 아 선배님 하셨어요? 따라하셨어요? 따라했는데. 한번 다시 한번. 이게 또 중간에 또 한번 이 빠른 음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, 선배님. 5, 6, 7 손도 하시, 손도 하시, 손도 하시. 아니. 폈다, 손을, 접었다, 폈다, 접었다. 1, 2, 4 아니요. 두 번 오시고 반대로 두 번 하시고. 예. 5, 6, 7 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형님. 자, 갑니다. 오늘 빠른 노래 나오면 무조건 난 주봉 형님과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이용 잊혀진 계절. 지금도 기억